예수님을 닮은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현대인이 가진 직장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 답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간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기꾼의 말에 속아 크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 아무리 부유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가도 어디에는 소매치기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적고 많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물질을 향한 욕망이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변의 물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향한 욕망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허영과 거짓으로 마음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물건보다 더 비싸고 큰 물건을 바라는 허영과 수고하여 떳떳하게 벌이한 돈이 아닌 다른 교묘한 수법으로 허영심을 채우려는 거짓.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벌이를 하여 겸손하게 소비하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7장에는 도둑질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지게 한 아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쉬워 보이는 전쟁도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아간이 가져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간의 한 명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인가요? 지난 에베소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모습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과 26절에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생겨난 화로 죄로 번지지 않도록 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을 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와 시험이 들게 하고 더 나아가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하지 않는 것은 이웃의 마음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멈추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벌이를 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을 멈추고 떳떳하게 벌이하는 것을 넘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젖어가는 우리들은 어느새 한 달 지출을 미리 계획하거나 연봉을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쓰여질 재정만을 고민합니다. 11조, 렌트비, 식사비, 주유비나 여가비 등등.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산하면서 정작 이웃에게 얼마나 떼어서 써야 할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역정이나 허영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썩어질 없어질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도둑질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주린 배로 배고픔과 추움 속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을 따르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욕정과 허망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정직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입니다. 적용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허영심이 있나요? 내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물건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나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홈리스 등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재정, 물질, 혹은 시간 등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족하시며 겸손하신 하나님, 욕정과 허망함이 아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입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는 빛나는 물건들과 광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도둑질을 멈추고 떳떳하게 일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